그 아까 정윤회 씨가 지금 수억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,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? 이제 문건을 사실은 가장 센걸 가져와라, 하나만 네. 가져와라 해서 예. 이제 대법원장 사찰에 대한 문건을 제가 직접 봤고요. 예. 그 다음에 다른 문건들은 구두로 보고했기 때문에,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, 금액이 7억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?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. 어느 급 공직자인지, 장관급 공직자인지, 뭐 어떤 레벨의 공직자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?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총리급 뭐 공직자가 있다고. 부총리급 네.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? 들은 얘기가? 이제 그렇게 전에 들었습니다, 저도. 그렇게 전해 들었다. 네. 어느 부총리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? 아,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. 말하기가 지금 곤란하다.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. 현직에 있는 분이다. 네. 지금도? 예. 알겠습니다.